세션 3입니다. 세션 3? 세션 3? 세션 3는요, 아까 말씀드린 펜타곤 모델에서 네 번째 레이어를 작성하는 파트이고요. 이번에는요, 나의 경험 중에서, 나의 성공 경험, 그 다음 실패 경험들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성공했으면 어떤 이유로 성공했는지, 그 다음에 실패를 했으면 어떤 이유로 실패를 했는지를 알아보는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나의 인생을 장식한 사건들이라고 있어요. 이곳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인생을 쭉 한번 그려보세요. 그리고 혹시 굴곡이 있잖아요. 그럼 성공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성공했는지, 실패를 했다면 왜 실패를 했는지, 무슨 사건이 있었을 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 라고 한번 기록해보는 거예요. 근데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모두가 다를 수 있어요. 뭐 성공한 거, 도전한 거, 감사한 거, 행복한 거, 기쁜 거, 친구들이랑 논 거, 이 모든 것이 성공이 될 수 있고요. 또한 뭐 실패, 힘든, 후회, 짜증,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실패라고, 밑으로 하얀 곡선이라고 그릴 수 있는 겁니다. 그 기준은 본인이 스스로 정하면 돼요. 이렇게 내가 한번 인생을 그려보고요. 그것들을 통계적으로 한번 펼쳐보는 겁니다. 이 페이지 보면은 이게 내가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통계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. 근데 이곳에 아주 죄송하게도 오타가 좀 있어요. 오타가 좀 있어서 이 페이지를 학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인드셋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통계적으로 확인하시면요,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네 번째 펜타곤 네 번째 레이어들의 동그라미를 뚝뚝뚝 레이어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. 그럼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, 나는 이 강점을 있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경험 속에서 발휘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다시 그것을 수치화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세션 3 마치도록 할게요.